최근 수년간 개체 수가 급증한 야생 백두산 호랑이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잇따라 출몰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개체 수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지자 밀림에 국한됐던 야생 호랑이들의 먹이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 한편 중국 당국은 작년 10월 지린과 헤이룽장 일대 14,100제곱킬로미터를 백두산 호랑이 및 표범 국가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보호에 나서면서 이 일대 서식 호랑이는 2017년 27마리에서 50여 마리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.